안녕하세요. 명품 따라잡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됐으면 꼭 만들어야 되는 옷이 트렌치 코트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코트가 너무 길고 이래서 좀 많이 입지를 않게 돼요. 코트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코트를 만들어 딱 입으려고 하면 계절이 너무 더워. 또 막상 입으려고 그러면은 불편해. 막차 탔다가 막 불편하고 구겨지고 막 불편해. 그래서 오늘은 트렌치 코트가 아닌 트렌치 자켓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디자인이 자켓이다 보니까 코트면은 조금 뭔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트렌치 코트인데 기장이 좀 짧죠? 기장이 좀 짧은 코트인데 그거 같아요. 기장을 좀만 더 아랫배만 가릴 정도만 좀더 내려줘도 굉장히 예쁜 트렌치 자켓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딱본 순간에, 만들기가 너무 이렇게 쉬워. 딱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지금 요 디자인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디자인 설명해 보면은 요 카라가 셔츠 카라처럼 밴드가 있고 플래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좀 어렵고, 그냥 플랫 칼라만 딱 달는 거예요. 플랫 칼라만 달고, 그 다음에 주머니가 옆에 굳이 주머니를 잘못 만드는 분들은 안 만드셔도 되는데 옆 사이바 옆 주머니를 조금 도전해서 만들어 보실 분들은 옆에 부분에 주머니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디자인 설명할 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옆에 주머니 하나가 딱 있으면 그거까지 넣고 날개가 하나가 있어요. 날개가 단추랑 연결되는 부분에 날개 끝이 하나가 다 달려요. 없어요. 디자인 여기 끝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바삭바삭한 코트 원단, 면 두꺼운 거라든지, 뭐, 집에 제일 많이 굴러다니는 원단, 요런 원단, 요 옷을 만들 수 있는 원단들이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트렌치 코트가 아닌 트렌치 자켓. 기장은 제가 허리 밑에 골반 정도에 오는 기장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은 분들 길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는 조금 약간 아닌데 드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조금 내린, 그러니까 큰 어깨라고 보시면 돼요. 한 4cm 정도, 한 5cm 정도 이렇게 큰 어깨로 편안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좀 어깨가 크게 했어요. 자, 그럼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트렌치 크롭 자켓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뒷부분을 보시면 뒷부분에는 크롭 그냥 허리 정도 살짝 덮는 기장으로 돼 있는 정도고요. 어깨 부분은 살짝 자기 어깨보다 한 3cm 정도 크게 약간 드롭되는 정도로 큰 어깨 정도로만 뜰게요. 자, 앞에 부분에 보시면 카라 부분이 지금은 셔츠형 카라처럼 밴드가 있고 플랫이 있는 카라인데 저희는 이렇게 되면 제껴지는 게 별로 예쁘지 않고 만들기도 귀찮아서 저희는 플랫 칼라로만 뜰게요. 자, 날개 부분에 같이 겹쳐져서 단추가 달리게끔 했고요. 앞하고 뒷부분에 통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 부분에 주머니를 넣을 수 있도록 했고, 소매 부분은 벨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고리에다가 연결해서 조일 수 있게끔 했어요. 안감은 없이 안단만 넓게 넣었고요. 자, 전체적으로 제껴서 입으면은 이런 식으로 노치드 같은 느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트렌치 크롭 자켓 오늘 설명드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장을 좀더 길게 하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아랫배 정도 가리는 기장 정도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디자인은 없죠? 뒷부분에 그냥 없죠? 그 다음에 안단 하나 넣고 안감 안 넣으셔도 돼요. 트렌치 코트이기 때문에 안감 안 넣으셔도 되고요. 없어요. 자, 이렇게 쉬운, 만들기 쉬운 트렌치 자켓을 지금부터 이제 패턴을 떠볼 건데요. 패턴도 쉬워요. 아, 패턴도 쉽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무료 패턴 안 받아보시고도 충분히 제가 뜨는 영상만 보시고도 따라 만드실 수 있는 트렌치 숏 자켓, 트렌치 자켓을 지금부터 한번 패턴 떠볼게요. 자, 먼저 딱 기장을 여기 한번 딱 볼게요. 기장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기장이. 자, 여러분들은 요 기장이 한50 정도 되는 기장으로 이 패턴이 돼 있어요. 패턴이 50 정도 되는 기장으로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55 정도로 하려고 해요. 약간 그래도 이걸 딱 입었을 때 젊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랫배를 좀 커버를 할수 있는 자켓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너무 길면 촌스러워. 너무 길면 요즘에 너무 길면 촌스럽기 때문에
아랫배만 가릴 수 있는 기장인 제가 보기에는 한 55cm 정도 기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기장 첫 번째 이렇게 하면 기장만 딱 체크를 하시면 돼요. 기장만 먼저 체크를 했어요. 자, 55cm 기장 체크, 두 번 체크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기본 원형, 본인의 원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원형을 놓고 뜨시면 되고, 저는 그냥 바로 한번 떠볼게요. 자, 뒷목을 나갈게요. 지금 뒷판 먼저 뜨는 거죠. 뒷목을 나갈게요. 6분의 바스트 나갈게요. 그리고 24분의 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한 2.5cm 올라가고 한 1cm 정도 어깨 내려주고 자기 어깨 기본 원형을 먼저 뜨는 거예요. 기본 원형을 먼저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원형, 자, 진동, 기본 원형 진동이에요. 기본 원형 진동이고 저는 5반 내추럴 사이즈로 떠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등 길이 38cm도 체크해서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고 뒷부분에 볼시로 가면 안 돼요 가끔 그러시는데, 웬만해서 이렇게 특히나 기장이 짧은 자켓 같은 경우는 등이 떠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딱 정확한 표준 체형이 아니라 살짝 굽기도 하고 살짝 들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반신체, 굴신체죠. 이렇게 앞으로 살짝 굽어져 있는 체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입으면 여기가 떠요. 자, 뜨는 게 싫기 때문에 거기를 좀 더 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부분에 한 1.2cm 반인치 정도만 뒤를 쳐줄게요. 복자는 항상 많이 보셨죠? 이제 복자를 이런 식으로 두 번 써주시고, 1번이에요, 얘가. 항상 1번. 얘를 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볼게요. 자, 얼마를 갈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 원형이 여기에요. 기본 원형이 여기인데, 기본 원형을 딱 넣는데 조금 여유로워야 되잖아. 트렌치가 붙었잖아. 그래도 트렌치 자켓이기 때문에 여유있게끔 갈 때는 3cm 정도 제가 여유있게끔 갈 거예요. 빠삐빛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깨를 가면 어깨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 어깨보다 살짝 커요. 살짝. 그런데 이게 뭐냐면 완전 드롭은 아니에요. 드롭되면은 이게 옆에 통도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오버핏이 아니기 때문에 코트일 때는 그렇게 가도 되는데 지금 자켓으로 가기 때문에 어깨를 한 4cm 정도만 길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 4cm 정도 이렇게 제가 4cm 정도만 어깨를 살짝 크게 길게 놨어요.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5cm 정도 놓으셔도 돼요. 자, 4cm 정도 놨어요. 립바 어깨가 드롭될 때는 어깨 위를 올려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깨 드롭되는 양이 많을 때, 어깨 드롭되는 양이 뭐 8-9cm 정도 될 때는 어깨 위를 올려주셔야 돼요. 왜? 가면서 진동둘레가 좁아지기 때문에, 암홀둘레가 이렇게 좁아지면 안 예쁘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어깨가 약간 큰 어깨로 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살짝 내려 이렇게 직선으로 가셔도 돼요. 자, 우리 3cm 나갔어요. 자, 어깨가 살짝 내려갔으니까 나간 거에 다 내려줄게요. 3cm 나갔으니까 3cm 다 내려줄게요. 자, 3cm 나가고 3cm 다 내렸어요. 그렇게 하고 똑바로 박스피 똑바로 가볼게요. 암홀둘레도 살포시 그려줄게요. 자, 목둘레도 그려줄게요. 끝. 굉장히 쉽죠? 오늘 그 뭐 이렇게 자켓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요 자켓 딱 보니까 앞에 부분이 더블 연빔이에요. 더블 연빔 8cm 정도 나갈게요, 우리. 자, 8cm 정도 나갈 건데 제가 미리 여기다가 8cm를 놓고 갈게요. 8cm를 먼저 이렇게 중심 8cm를 그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앞판 여기다가 중심에다가 앞판을 이렇게 맞춰줄게요. 밑에 부분에 약간 배불림 줄 거기 때문에 한 2cm 정도 여유 놓고요. 앞중심, 요 앞중심이랑 이렇게 맞춰주시고 고정. 자, 허리라인 똑같다. 자, 가슴, 여기 가슴도 내린 데랑 똑같아요. 내리고 직선으로 가는 것도 똑같아요. 자, 밑에 부분에
여기 기장하고 앞에 부분에, 우리 여기 가슴 다트 없잖아요. 요거 많이 제가 설명드렸죠. 오버핏 할 때 옆 다트 없애는 방법. 자, 옆 다트랑 앞길이랑 등길이랑 차이가 2cm예요. 그죠? 2cm 부분을 다 없앴어요. 그러면 앞길이 등길이가 같이 갈 거예요. 자, 옆 다트가 없기 때문에 앞길이 등길이가 같이 가는데, 같이 가면 어떻게 돼? 자, 가슴 때문에 앞길이 등길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있어서 앞에가 들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배불림식으로 1.5, 여기 부분에 0.5 이렇게 올려주시면 전체적으로 가슴이 들렸지만 우리는 밑에가 직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요게 박스핏이나 오버핏일 때만, 타이트핏은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주름이 너무 가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박스핏이나 오버핏일 때는 가슴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릴 거예요. 들리는 부분을 밑에 부분에 1.5, 위에 부분에 0.5를 해서 전체적으로 들리는 양은 똑같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아주시고, 자, 여기까지 놓고 앞에 부분에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옆선에 A점, 우리 항상 맨날 제가 얘기하는 여기가 끝부분에 A점이라고 할게요. 자, 뒷판이랑 이렇게 여기 지금 만나는 거 있죠?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요 끝부분, 요 점을 뒷부분, 요 점에다가 올려서 맞춰주시면 하면 돼. 단, 여기 부분을 완성을 해놓고 올려줄게요. 쭉쭉쭉쭉 올려줄게요. 자, 중심 올려주신 다음에 딱 맞았어요, 이제. 앞에 중심 틀어지지 않게끔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카피만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카피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굴려주시고 똑같이만 카피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은 목, 여기 별보다는 여기 부분이 0.7 정도가 크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목 부분을 그릴 때 우리가 라운드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굴렸어요. 근데 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굴려져 있으면은 카라, 플랫 칼라를 할 때 특히나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이 플랫 칼라가 약간 고기 완만한데 여기 동그란 애다가 달라고 이렇게 쉬어져야 되기 때문에 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크를 플랫 칼라나 셔츠 칼라를 댈 때 살짝 이렇게 살려줄게요. 원선보다 여기 조금 더 빨간 선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해주시면 카라가 더 예쁘게 달려요. 자, 이렇게 넣으면은 뭐야, 거진 다 끝나가죠. 끝나가는데 옆에 아까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요 주머니 하나 넣을 거예요. 얼마나 넣을 거냐면 5cm 정도 중심에서 떨어지셔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5cm 정도 떨어지셔서 7cm 정도 올라가고 밑 여기서부터 주머니 넓이 14cm 정도 표시 여기가 주머니가 들어갈 거예요. 자, 허리에서부터 7cm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에 주머니 넓이는 14cm 정도만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뒷부분을 그냥 앞에, 아니 요 앞에 부분을 뒤에다 붙여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부분은 주머니, 옆주머니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옆주머니가 손을 이 뒤로 가서 넣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앞으로 좀 옮겼다고 보시면 되고 손 넣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죠? 옆주머니를 넣기 위해서 옆에다가 만들면 박스핏이나 오버핏 들 때는 옷이 넉넉하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손 넣을 때 이렇게 넣기 불편하니까 앞으로 한 5cm 정도 선을 뽑아서 넣고 옆선은 뒤에다 붙여서 옆 라인은 없앨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리 이제 요 포인트인 트렌치 코트, 그런 포인트가 요거 하나죠. 날개 왼쪽이 날개 하나 우리 표시를 해볼 건데, 날개를 먼저 표시하기 전에는 단추 위치를 먼저 표시해야 돼. 왜? 단추 위치랑 날개 끝이랑 정확하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단추 위치를 잡아놓고 해볼게요. 자, 단추를 위치를 그리는 것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단추를 그릴 때는 앞에 부분에서 위에서부터 1.5cm 내려주고 안에서부터 1.5cm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단추 하나, 위에서부터 1.5, 밑에서 1.5 내려주신 다음에 단추 하나를 놓고 단추 크기는 2.5mm짜리로 들어갈 거예요. 1인치짜리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단추 간격을 지금 여기 보니까 단추가 하나 둘, 세 개, 더블이니까 더블 위치가 세 개가 잡혀 있어요. 잡혀 있으니까 자, 우리는 단추를 한 15cm 하나
16cm 정도 하나, 16 하나, 또 16 하나. 요렇게 들어가 볼게요. 16cm 정도의 간격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쪽은 1.5cm씩 뜨라고 말씀드렸죠? 요렇게 놓고, 단추 간격은 요렇게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더블에 요 장식처럼 들어가 있는 단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7cm 정도, 6.5cm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똑바로 간 다음에 6.5cm가, 여기가 단추가 달리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똑바로 여기서부터, 16cm 내려서, 얘도 마찬가지로 16cm 내려서 6.5를 가서 이렇게 체크하면 두 번째 단추가 될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바로 가서 16cm 내려서 6.5 가서 요렇게 단추가 이렇게 달려요. 자, 그러면 우린 요 두 번째 단추 위치를 알았어요. 그러면 요 두 번째 단추랑 요렇게 밑으로 얘도 1.5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도 1.5 안으로 들어온 요 단추가 여기가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날개가 요렇게 생기겠고, 요렇게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날개가, 자, 단추가 이렇게 놓고, 자, 요번 날개 단추의 날개를 좀 더 카피를 할 거예요. 카피를 하는데 얘는 사선으로 단추 구멍을 뚫어 주시는 게 예뻐요. 요렇게 날개에다가 들어가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단추가 안쪽 단추랑 날개랑 같이 다 정확하게끔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추 위치를 먼저 잡고 날개를 잡아주라는 거예요. 오, 이렇게 놓으니까 끝났어요. 자, 그럼 소매도 한번 휘리릭 한번 떠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아몰둘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아몰둘레를 체크를 딱 했더니 25cm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앞에가 23, 25를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어깨를, 소매를 드롭식으로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반을 접어줄게요. 자, 위에를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접어주신 다음에 드려줄게요. 자, 우리 어깨 부분에 진동, 여기 산을 구하는 거 있죠? 산은 진동 빼기 8cm. 자, 진동 빼기 8cm라서 우리 진동을 몇 났나 한번 체크해 봅시다. 진동을 몇 났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동이 26cm 정도 진동을 났어요. 8cm 빼니까 18cm. 자, 거기다가 어깨 우리 4cm 내렸어요. 빼줄게요. 그럼 14cm 정도로 산을 놓을게요. 14cm 정도로 이렇게 산을 놓을게요. 자, 뒤가 25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깨를 홈줄이기 없이 딱 맞게 뜰 거예요. 얘는 트렌치이기 때문에 굳이 얘를 홈줄이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해도 약간 1cm 정도 할 건데 25cm에서 홈줄이기를 안 할 건데 1cm 빼주세요. 24cm를 여기서부터 체크. 자, 여기서부터 24cm 나갈게요. 자, 24cm 나가서 체크.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도 23cm 였으니까 22cm, 1cm 빼서 22cm로 체크해 줄게요. 자, 그렇게 놓고 소매통을 체크를 해 볼게요. 소매통이 좀 넉넉해야 되는데 너무 좁아. 소매통이 조금 더 넉넉하게 위해서 제가 소매통을 먼저 딱 잡았더니 소매통을 지금 현재 35 정도가 나오는데 저는 한 39, 40까지 가볼 거예요. 40까지 소매통이 좀 넓을 거예요. 약간 완전히 넓진 않지만 그래도 소매통을 좀 더 여기서부터 넓혀주기 위해서 2cm 플러스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더니 딱 마음에 드는 소매통이 나왔어요. 자, 2cm 안쪽으로 플러스 했으니까 여기 2cm 내려주고 지금 요 소매통을 구하는 그게 뭐냐면 소매통을 먼저 잡아주고 여기 산을 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소매통을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겠지만 소매통이 이제 뭐 집에 있는 옷이라든지 이렇게 소매통을 보고 약간의 여유롭게끔 가기 때문에 조금 제가 오늘은 소매통에 이제 통을 먼저 놓고 산을 이제 밑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밑에 다시 한번 빨간 선으로 이제 내렸으니까 수정 선으로 이렇게 다시 그려줄게요. 산을 내리면 소매통이 넓어진다, 그죠? 소매통이 산을 내리고 소매통이 나는 요 정도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매통을 먼저 정하면서 산을 내렸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한번 떠볼게요. 자, 3cm 정도 이렇게 올라가 주신 다음에 앞판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자, 여기 앞판은 여기서부터 4cm 올리네라. 요렇게 얘랑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똑바로 올라가서 2cm 안으로 들어가서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2cm 정도 오다가 휘어져라. 이렇게 직선으로 오다가 2cm 정도 오다가 쉬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넓이를 채봤더니 한 9cm, 그럼 여기도 9cm 정도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4cm 정도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 자, 그 다음에 요 선을 이렇게 따고 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홈줄이기가 없으니까 둘레가 딱 맞아야 되겠죠? 둘레가 맞는지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앞 뒷판은 자, 뒷판도 이렇게 딱 왔어요. 이렇게 딱 왔더니 0.5 정도가 됐어요. 0.5 정도가 되면은 자연스럽게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날지 놓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위에 부분에 소매 이렇게 모양, 위에 부분, 여기 부분이 너무 각지지 않도록 살짝 굴려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굴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우리 소매 기장을 놓을 건데, 기장은 우리가 여기서 4cm를 놓았기 때문에 4cm를 위에서 빼고, 그리고 기장을 놓을게요. 기장은 내가 58, 그러면은 이렇게 놓을게요. 기장을 먼저 놓고. 자, 얘는 그냥 밑에 소매통 넓게 가릴 거기 때문에 얘도 소매통 좀 넓어서 이렇게 소매통 좀 넓어서 조이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16cm씩 중심에서 16cm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끝.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부분에 띄어서 4cm 정도 좀 띄어서 여기와 여기 중간에 4cm 여기 4cm 띄고 여기도 여기 중간에 해서 벨트고리를 하나씩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벨트고리를 하고 싶은 분들은 벨트 넓이를 난 3cm로 할 거면 얘는 4cm로 벨트고리를 이렇게 그려주시기만 하면 되고 나는 벨트를 3cm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벨트 넓이도 벨트 넓이는 보통 요 둘레 요 둘레보다 큰 그거이기 때문에 한 38cm 정도 약간 여유있게끔 들어가기 때문에 38cm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하나를 그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벨트 넓이도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 자, 후다닥하고 다, 거진 다 왔죠? 그리고 요 부분, 여기 부분 아까 설명드린 게 뭐냐면 뒷판이나 얘랑 붙여버릴 거예요, 여기를. 자, 이렇게 뒷판을 붙인 다음에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잘라주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뒷판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머니 숨기기 편한 거고. 자, 이렇게 카라 소매까지 됐어요. 자, 카라 플랫카라 굉장히 쉽죠. 이제 여러분들 설명 많이 들어서 만드는 거 립바 지금 제가 영상 요번 주에 이제 소매 요번 주에 카라 7주 완성, 봉제 7주 완성, 카라 올라갈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봉제도 이제 다 그 소매까지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요거 플랫컬러 다는 거 보여주신, 패턴이 이렇게 되면은 봉제는 7주 완성 거 딱 집어가지고 카라 편 보시면 되고 소매 편 보시면 돼요. 자, 카라 굉장히 쉬워요. 요렇게 우리 모든 카라는 직각으로 그린다.
직각으로 그렸어요. 자, 여기서부터 4cm를 올려준다. 4cm를 올려준다. 직선으로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나간다. 뒷목 체크. 뒷목 체크. 뒷목을 체크했더니 8cm. 앞목을 체크를 해볼게요. 앞목은 여기까지 중심까지죠. 앞목을 체크를 해볼게요. 자, 앞목을 이렇게 해서 쭉 체크했더니 12cm. 자, 그러면 플랫칼라 뜰게요. 여기서부터 8cm 나가서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선이랑 만나는 12cm 만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체크. 자, 이렇게 굴려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카라 넓이를 나갈게요. 이렇게 나갈게요. 요 각도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웬만하면 너무 눕지 않도록 또 직각을 너무 맞추지 않아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라가 좀 넉넉하게 8cm 놓을게요. 그러면은 요 위에 올라갔던 데도 8cm 체크. 얘도 직선으로 오다가 복자를 써서 얘랑 얘랑 연결. 직선으로 2, 3cm 오다가 얘랑 얘랑 연결이에요.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플랫칼라도 끝. 자, 카라 어떻게 생긴지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잘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기면 카라까지, 소매까지, 몸판까지 끝났어요. 생각보다 쉽죠? 어려운 포인트가 오늘은 크게 없어요. 다 여전히 했던 것들 설명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패턴까지 했어요. 근데 봉제는, 자, 플랫칼라 달 줄 아시면 되죠? 그럼 7주 봉제 완성 보시면 돼요. 소매. 약간 어깨에 이세 없는 거, 홈줄이가 없는 소매 다는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조만간 지금 계속해서 7주 봉제가 올라가니까 얘 7주 봉제는 그냥 갖고 계시면 모든 게 여기서 돼요. 옆선 주머니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달지? 주머니 편 보시고 가져와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립바 왜 봉제하는 거? 봉제는 몇 가지 룰 제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7주 봉제에서 다 끝나요. 거기 외적인 게 권진 없어요. 거기 있는 거 주머니 카라 모든 게 반복적인 게 똑같아. 안단 돼가지고 되는 거 뭐 이런 거 다 옷 만들기는 똑같기 때문에 7주 봉제만 계속 다 알고 있으면 봉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패턴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시면 되고. 아, 쉽다 싶다고 하는데 난 왜 어렵죠 립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요 밑에 100원 패턴, 무료 패턴이 지금 시스템상 안 돼가지고 100원 패턴을 올려놨는데 100원 패턴 받아가지고 뜨실 줄 아시는 분들도 받아보세요. 받아가지고 내가 뜬 곡이랑 어떤 게 좀 틀린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주는 이제 막 그 되는데 트위드 자켓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가을이니까 트위드 자켓 하나, 기본적인 트위드 자켓, 허리라인 조금 들어간 허리라인을 조금 들어간 트위드 자켓 가지고 제가 올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